공급사업은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 그러면 대체 가격 자체가 매출 수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장하는 어떤 가격은 하한선을 주장한다. 하한선.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받아야 돼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표현이 바로 뭐냐면 최소 대체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받아야 돼. 최소한 이거 이상은 줘라는 개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모든 대체 가격 관련한 교재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제 교재도 물론 마찬가지고. 뭐라고 써 있냐면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파는 사람 입장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받아야 되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들 때 단위당 늘어나는 원가, 단위당 증분 원가는 최소한 보장을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또 호시대가 요거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면 그것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위당 기회비용까지는 최소한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지침이에요. 지침. 달랑이가 한 줄밖에 없다고. 자, 우리 615페이지 보면 진한 박스로 되어 있죠. 최소 대체 가격은 대체 시 증분 비용 더하기 대체 시 단위당 기회 비용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 이거 한 덜렁 있다고. 그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 물론 전원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 원가 분석 모형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이에요. 실제 대체 가격 결정은 관련 원가 분석과 똑같아. 이어서 보면 돼, 이어서. 자,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특별주문 수락 의사결정. 자, 보세요. 지금 아까 휴대폰 사업부하고 아니 반도체하고 휴대폰은 서로 다른 사업부잖아요. 근데 우리 회장이 반도체 사업부한테 야, 너 휴대폰 사업부 쟤한테 팔어. 자, 그 케이스. 그러면 반도체 사업부 입장에서는 무슨 주문 받은 거예요? 특별 주문을 받은 거라고. 누구로부터? 휴대폰 사업부로부터. 그럼 뭘 판단해야 돼요? 내가 최소한 손해보지 않을 뭘 찾으면 돼요? 특별 주문 가격 찾으면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 그러면 우리 관련 원가 분석 어차피 얘는 잘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 케이스도 여기 한번 대입해보자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지금 반도체 사업부는 휴대폰 사업부라는 곳으로부터 특별주문 받았다. 수락한다라고 하면 뭐가 생겨요? 매출이 생기는 거죠. 자, 매출은 매출 수량 곱하기 뭐야 돼요? 매출 가격이죠. 그게 바로 대체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 이제? 마이너스는 생산. 생산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비를 파악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 바로 요 기회비용이라고 우리 다 봤던 거 이미. 이건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대체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계산한 증분 이익이 최소한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걸 만족하는 대체 가격이 얘랑 똑같아. 결과적으로는. 근데 얘만 덜렁 나오면 이게 또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우리 책을 볼게요. 그 진한 박스 밑에 보면 또한 공급하는 사업자가 받아야 할 최소 금액은 제11장에서의 관련 원가 분석의 보용을 이용할 수도 있다. 즉, 공급사업부 입장에서는 구매사업부로부터 특별 주문을 수락한 것과 동일하더라. 따라서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해당 주문에 대한 최소 판매 가격이 바로 최소 대체 가격이에요.